야, 이 반란 그놈의 새끼야. 니네가 꼼짝하겠어? 내가 지금 전차를 몰고 와서 니놈들을 머리통을 다 날려버리겠어. 역장남의 새끼들. 반란 주도자들을 얼어붙게 만든 전설의 샤우팅. 장태환이가 전차로 우리 날려버리겠다는데 어쩌지? 미친놈. 찬란한 서울의 봄에 찾아온 비극적인 역사 실화. 이번 주 수상한 드라마 제5공화국입니다. 전두환! 네놈이 지금 날 보고 있는 거 알아? 이러지 말고 날 죽여! 날 죽이란 말이야 이 새끼야! 전두환! 1979년 10월 26일 독재자 대통령을 암살한 엄청난 사건 이후 각 부서 장차관들을 긴급 소집한 합동수사본부장 전장군. 어젯밤 대통령 각하께서 서거하셨습니다. 범인은 중앙정보부입니다. 앞으로 여기 있는 분들은 모든 정보 보고를 합수부에 제출하시오. 막강한 권력을 가졌던 이들이 하루아침에 48세의 육군 소장 전두환에게 고개를 숙이고 말았다. 이로써 전두환은 박정희라는 절대 권력이 무너진 지 만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군부의 명실상부한 실력자로 화려하게 등장했다. 육군 내 불법 사조직인 하나회를 등에 업고 눈에 보이는 것 없이 권력을 남용하는 전장군. 육군 참모총장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지요. 이게 뭐예요? 2억입니다. 2억이라니. 갑자기 이게 무슨 돈이요? 김계원 비서실장을 조사하느라 청와대 비서실을 수사하던 중 아무 곳에도 기록돼 있지 않은 9억을 찾아냈습니다. 그중 일부를 큰형에게 전달했습니다. 아니, 수사 과정에서 나온 돈을 어떻게 전장군 마음대로 쓸 수 있어? 청와대에서 그런 돈이 나왔다면 당연히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이 순리 아닌가? 유족들이 걱정이 돼서... 전장군, 당신은 공과사도 구별 못하시오. 그리고 전장군이 왜 차관회의를 주재한다고 나서는 거야? 전장군이 지금 대통령이라도 된 줄 아나? 다시는 그런 말 나한테 들어오지 않도록 하시오. 알겠습니다. 감히 군에서 하극상? 참모총장의 눈엣가시가 되기에 충분한 사유였죠. 당신 같은 야전군인이 수경사 같은 요직에 버티고 있어야 우리나라 군이 건강해지지 않겠나. 당신이 수경사는 것이 된 것은 당연한 거야. 말 인정해 주신 만큼 최선을 다해서 최강의 수경사를 만들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군을 제대로 정비해야겠어. 그래, 결심했어. 말 안 듣는 사람은 보내버리는 거지. 그렇게 전장군을 전보시키는 인사를 단행합니다. 열받은 전장군의 집합. 정총장이 사령관님을 전보시킨다는 것은 우리 하나이를 몰아내겠다는 신호탄입니다. 이대로 당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사령관님, 정총장은 11.6 사건 조사권으로 연행할 수 있습니다. 내란 방조죄로 충분히 엮을 수 있습니다. 정총장이 연행에 순순히 응할 리가 없는데 말이야. 그렇다면 강제 연행밖엔 다른 방법이 없어. 강제 연행하려면 대통령의 재가가 필요합니다. 재가를 어떻게 받나? 대통령 재가를 받는 중에 그 사실이 정 총장에게 알려지면 일이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 총장 연행과 대통령 재가를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단 말이지. 역시 나쁜 일에는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구만. 그렇게 전장군을 필두로 12월 12일 저녁 하나회 중요 인사가 모두 모입니다. 지금부터 난 이 과장과 대통령 재가를 받으러 간다. 우경인과 허삼수, 정총장을 연행하고 화평인, 보안사에서 모든 상황을 통제한다. 예. 예. 지금부터 작전 개시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12.12 군사 반란의 시작이었습니다. 비밀리에 군인들이 움직이는 동안 대통령 권한 대행에게 재가를 받으러 당당하게 찾아온 전장군. 예, 각하. 감사합니다. 각하, 정 총장이 12.6 사건에 깊이 관여되어 있다는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뭐요?
사건의 종결을 위해선 정 총장의 조사가 불가피합니다. 조사할 수 있도록 재갈해 주십시오. 아니, 정 총장 조사라면은 이미 하지 않았어요? 아닙니다, 각하. 김재규 사건의 종결을 하기 위해선 연행 조사가 불가피합니다. 자기가 뭔데 연행을 하래? 한편에선 참모 총장 연행 작전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었죠. 그래. 급한 보고 사인한 게 뭔가? 총장님께서 김재규로부터 돈을 많이 받으셨더군요. 뭐라고? 그래서 총장님의 진술을 좀 받아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협조해 주셔야겠습니다. 뭐야? 이놈 누가 그런 진술해? 내가 계엄 사는 거 아니냐? 대통령 그런 진술해? 예. 대통령 각하에 제가가 있었습니다. 좋아. 그럼 내가 직접 확인해 보지. 부관! 부관! 예. 빨리 대통령이나 장관한테 전해 그래. 예. 헐, 큰일 났다. 수세에 몰리자 이들은 무력을 행사해 외부 연락을 차단합니다. 그리고 제가도 없이 참모총장을 강제 연행하죠. 아직도 이 장태동, 김진영 단장은 나타나지 않았나? 30경비단에 있는 모양입니다. 왜? 지금 30경비단은 장 단장과 김 단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유학성 황양시 차기원장군, 그리고 노태우 박준병 장군, 135 공수회 단장, 71 방위사 단장이 모두 모여있답니다. 30경비단에서 모임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은 전두환 보안사령관이랍니다. 그럼 그놈들이 다 함께 작당을 해서 총장님을 납치했다 이 말이야? 그런 것 같습니다. 아우, 이런 죽일놈들. 정치군인으로 아나무인격으로 놀아들이 이제 5반까지? 치밀한 반란군에겐 정면 돌파가 약이죠. 불안함 속에 전화를 받는 하나회. 여보세요? 야, 장세동이 바꿔. 야! 장세동이 바꾸라니까! 전화받은 본인도 쫄게 만드는 장장군의 포스. 장태환 수경 사령관이십니다. 결국 윗사람이 나서는데. 장장군이야? 나 황영씨야. 자, 이리 와서 나하고 얘기 좀 하자고. 아이, 선배님은 왜 남의 부대에 와 계십니까? 지금 거기서 그놈의 자식들하고 무슨 작당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당장 총장님을 원상복귀시키세요. 아니, 이거 너무 흥분해서 이 말이 잘 안 통하는데. 아, 또 내가 나서야겠네. 이리 줘봐요. 여보세요? 장장군? 나 유학성이야. 더 말할 거 없습니다. 지금 당장 총장님을 원상복귀시키세요. 장장군, 그럴 수는 없어. 이건 박 대통령 시해 사건 수사를 위해서 불가피한 일이야. 정말 일하겠습니까? 이봐! 정 총장을 수사해보고 혐의가 없으면 풀어주면 될 거 아이가? 야, 이 반란군놈의 새끼야! 니네 그 꼼짝마겠어? 내가 지금 전차를 몰고 와서 니놈들을 머리통을 다 날려버리겠어! 역장놈의 새끼들! 장태환이가 전차로 우리를 날려버리겠다는데 어쩌지? 미친놈. 일촉즉발의 상황. 지금 이 전두환이가 일공수 박희대에게 명령해가 일공수 이놈 아들이 곧 행주대계를 건널 예정이에요. 박 장군이 행주대계만 막아주면 일공수 이놈들이 서울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미 하나회는 장 장군보다 한 발 앞서 모든 상황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현대전은 정보전이라 한다. 이 당시 전두환 측은 보안사 조직을 통해 통신을 완벽하게 장악했고 육본 측의 움직임을 손바닥처럼 들여다보면서 대응 조치를 취함으로써 12.12 쿠데타를 성공시켰다. 박학계! 경애! 중성! 난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국방장관을 찾아오세요. 각하,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대통령도 쥐락펴락하는 전장군의 악행. 그를 누가 멈출 수 있을까요? BTV가 엄선한 수상한 드라마 MBC 제5공화국. 12월 12일 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꾼 9시간의 진실과
빼앗긴 서울의 봄에 비극이 담긴 제5공화국 BTV에서 정주행하세요.